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라이브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한국 관련한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드디어 선생님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라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카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인터넷 들어가시고요. 예, 네이버로 만들었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카페가 보이죠? 그죠? 네, 카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인터넷 바로 켜시면 지금 선생님은 마이크로 엣지로 들어왔어요. 크롬으로 들어와도 엣지로 들어와도 똑같아요. 자, 지금 네이버 여기에 있는 거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네이버 쳐도 되죠. 네이버 영어로 되어 있네요.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와도 됩니다. 자, 네이버에서 검색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두 번째 카페 있죠, 여러분. 그죠? 네, 여기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카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여기 카페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카페 검색하시는 데에다가 한국어 놀이터 라고 한번 쳐볼게요. 한국어 놀이터. 한국어 놀이터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하면 여기 처음에 나오는 요 그림 있죠? 여기에 선생님이 만든 한국어 놀이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라고 되어 있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선생님이 만든 카페니까 요리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 한국어 놀이터에서 선생님 이렇게 꾸몄어요. 자, 카페 가입하기 보이세요, 여러분? 가입하기 전에 뭐 둘러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선생님이 카페 가입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봅니다. 띠링. 어? 선택하신 기능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 차단을 해지하신 후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아, 선생님이 팝업 차단을 안 했나 봐요. 그럼 팝업 차단 어떻게 풉니까? 여기 여러분, 요쪽에 보면은, 네, 팝업을 막아놨네요, 지금. 그죠? 여기 누르고 팝업 차단 해지하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여기 누르시면, 네, 팝업 및 리디렉션 허용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차단한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 허용으로 딱 바꾸고 완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빨간 거 없어졌다. 그쵸? 자, 그러면 카페 가입하기 해볼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카페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카페 가입하기 눌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 밑에 카페 초대하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돼요. 일단 카페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카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지사항 보면은 신입회원 꼭 읽으세요 돼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안녕하세요,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입니다 해서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가 어떤 마음으로 운영을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 카페는 회원들을 등급을 나누기로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은 새싹이에요. 그리고 레벨 1은 글쓰기 하나 하고 댓글 5개, 그리고 방문 한번 하면은 레벨 1이 돼요. 그러니까 가입한 주에 글 하나 쓰고 댓글 5개 달면은 레벨 1이 돼요. 그리고
글 5개 쓰고 댓글 20개 달고 두번 오면은 레벨 2가 됩니다. 레벨 3 VIP, VVIP 해서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벨 맞춰서 여기 보시면은 레벨 회원들 혜택이 다 달라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한국어 자료들을 쭉 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직 레벨 1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레벨 1 회원을 위한 혜택에다가 두개 넣어놨어요. 중급 어휘 자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하고 비슷한 말, 반대말 자료 바로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가면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게 파일 올려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 많이 올리면은 요 레벨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들러주시고 글도 많이 쓰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이렇게 회원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입 인사는 꼭 하셔야겠죠. 여기 어떻게 가입 인사하는지 나와 있어요. 보시면 한이재미 카페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 인사를 쓰시면 돼요. 글쓰기 누르고 네. 가입 인사하고 저 가입 인사입니다. 누구누구 오늘 처음 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여기에다가 답글을 쓰고 여기 등록하시면 돼요. 가입 인사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글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게시판들마다 쓸수 있는 등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을 빨리 올리면 여러 가지 방을 다볼수 있겠죠? 그리고 레벨 1, 2, 3 요거는 회원 혜택 선생님이 꾸준히 자료 올려 드릴게요. 그다음 유튜브로 공부하기 해서 선생님 유튜브 채널하고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기 보시면 이렇게 전체 요거는 다 유료 과정이에요, 여러분. 링크로 나와 있어서 이거 누르면 결제하기 창이 뜨는데요. 구매하기 창이 뜨는데 요거 오펜 TV 가입하시고 결제하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실시간 수업 듣고 싶은데 실시간 수업 시간이 안 맞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토픽 중급 그리고 고급 과정 전체 다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교육 일정.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뭐 말하기 수업이든 또 토픽 실시간 수업이든 수업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픽 수업 말고 일반 한국어 회화, 비즈니스 한국어 이런 수업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한국어 선생님들이 여기서 수업을 많이 오픈할 수 있게 다른 선생님들도 초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어 교육 일정이 여기 이제 오픈이 되겠죠. 자, 한국어 선생님 소개 여기 보시면 네, 선생님 소개가 그냥 간단하게 있고요. 그리고 김세진 선생님, 이 선생님도 한국어 교육 박사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 한국어 교육 하신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친절하고 꼼꼼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사이토 유 선생님, 일본인 선생님인데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한국어도 진짜 잘 가르치십니다. 일본 친구들은 사이토유 선생님 수업 들어보시면 진짜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 선생님 수업 듣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룹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룹 교육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 몇명 있어요. 무슨 수업 받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수업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를 여기 글쓰기로 올리시면 돼요. 1대1 교육 신청도 마찬가지. 어떤 선생님하고 어떤 수업 하고 싶어요? 언제 언제 시간이 돼요? 요런 거글 써주시면은 수업이 매칭이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 관련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서 비자 문제 따로 뺐는데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선생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또 정보 얻을 수 있는 그 홈페이지 링크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온수 온돌 기능사 자격증 받기 위한 과정도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 이번에 내년에도 계속 이 온수 온돌 시험장인 한국 폴리텍 대학 동부산 캠퍼스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요거 말고 또 도장 방수 기능사 자격증도 있어요. 요거는 1박 2일로 한 번에 딱 교육 받으면 되는 거고, 모든 과정은 기능사 한국어 행정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게차 시험도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지게차 학원들 지금 연계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곧 올라올 예정이에요. 기타 비자 관련된 문의는 여기다가 글 쓰시면 행정사 분이 들어와서 답글 달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보 보시면 시험 정보, 요거 뭐 제가 토픽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쭉 둘러보면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어학연수, 여기도 지금 하나만 썼는데 선생님이 여러 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여기다 다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한국대학 입학, 부산 지역에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링크 다 눌러서 보시면 여러분 한국에 유학 올때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부 초청 장학생 GKS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 학생들 중에 GKS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온 친구들, 그리고 GKS 프로그램 서류 쓰는 법 이런 거 안내해줄 친구들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다글쓸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정보. 예, 선생님한테 외국인 친구들 좀 구해주세요. 직원 필요해요. 연락이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을 쓸 겁니다. 지금 4대 보험 다 가입해주고 점심과 숙소를 제공해주는 이런 일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네, 일본 대상 마케팅. 예, 여기는 연봉이 3,500이더라고요. 이런 좋은 직업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수시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 부동산 정보는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집을 구할 때 어디 어디 근처에 집을 구해요.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데 이 동네 올 사람 있어요. 이런 네, 부동산 정보. 그리고 한국 공공기관 이용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쭉 올려드릴 겁니다. 한국에서 자녀 교육 같은 정보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싶은 사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친구들이 다 여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카페에다가 많은 정보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드릴 테니까 레벨 빨리빨리 올리셔가지고 글 많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많이 신경을 쓴게 요거예요. 커뮤니티 중에서 자유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라별 커뮤니티는 여기에 있어요. 돼 있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네,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9개 커뮤니티 방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했냐고 하면,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 많은 나라 순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우즈벡 친구들은 요거 딱 누르면은, 네, 우즈벡 친구들의 커뮤니티 방이 열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각 나라별로 방장을 한 명씩 만들어서, 네, 그 친구들하고 다양하게 커뮤니티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여기다가, 네, 댓글로 신청하시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러분 나라 커뮤니티도 만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질문과 답변, 궁금한 거 있으면 Q&A 하시면 되고요. 또, 공동구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한국어 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같이 사면 좀 싸게 살수 있으니까, 한국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공동구매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 방은 공부 목표 정하기라고 제목 지었는데, 나 이번 토픽에서 뭐, 4급 따고 싶어요. 4급 따고 싶은 친구들 같이 모여서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요. 이런 것도 되고, 나, 한국어 단어 100개 하루에
10개씩 뭐 하루에 10개씩 단어 외울 거예요. 단어 같이 외울 친구들 이 방에서 만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목표를 정해서 글을 올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을 얻는 그런 방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만들어 주세요 하면 선생님이 또 카페는 언제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카페가 진짜 제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놀이터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 여기 이제 좋은 정보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다 오픈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뭐 가지고 있는 한국어 자료 좋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올려주시고 해서 다 같이 한국어 공부도 하고 한국에 대한 정보도 얻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여러분들과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페 소개 드렸고요. 요 밑에 영상 밑에 카페 가입하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링크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여기에 한국어 놀이터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한국어 놀이터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여러분 그럼 카페에서 선생님하고 커뮤니티 활발하게 한번 만나보아요. 자, 한국어 놀이터 기억하시고요. 카페에서 만나요. 그리고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하나 더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공지사항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를 한국어를 잘 모르는 친구는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나라의 친구들을 위해서 번역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 글쓰기 해서 글쓰기 누르고 제목에 English 하고 공지사항 또뭐 여러분 나라 말로 베트남, 미얀마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이 쓴요 글을 여러분이 번역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올리면 돼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천천히 둘러봅시다. 공지사항 있고 가입 인사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강사 교육 과정이라고 했는데 한국어 강사 실무 교육 안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중에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있죠? 근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한국어 선생님이 될수 있을까? 배우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한국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외국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자격증은 있는데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 중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6급,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 또 지금 한국어 학원 하고 있는 사람, 한국어 학원 운영 예정인 사람, 이렇게 대상을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각 세부 강의를 들은 후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의 수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실제 하는 것 차이를 줄여주는 실기 중심의 교육이다.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다 전달하려고 하니까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은 사람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교육 수료자 혜택 한번 볼까요? 한이재미 한국어 강사 실무 교육 수료증이 나갑니다. 출석 70% 이상 했고 최종 평가 80점 이상이면 수료증이 나가고요. 그리고 우수 수료생의 경우에는 한국어 강사 취업 추천도 드립니다. 그리고 한이재미 콘텐츠를 사용할 때 할인 혜택을 드려요.
이 교육 수료자가 한국어 학원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나 저희 동영상 강의 등등 할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육 일정은 동영상 강의하고 실시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결합 과정인데요. 아마 온라인이 더 많겠죠, 여러분? 오프라인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만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총 50차시로 진행이 됩니다. 이론 교육과 과제 수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 내용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수업 계획, 수업 준비 및 기술, 수업 조직, 평가 및 대응. 요거 다 배우는 거예요. 교육비는 50만 원. 최종 선정 시 교육비를 납부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한이재미 강사 실무 교육 11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청 기간은 10월 30일까지. 10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동영상 강의 오픈은 11월 1일에 할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모의 수업일은 12월 29일, 30일 둘 중에 택해서 여러분이 최종 모의 수업을 받으시는 거고요. 최종 모의 수업을 하게 되고요.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여기 강사 실무교육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 자격증을 요 메일로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출을 하고 나면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줌으로 면접을 한 다음에 최종 선정이 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이 되고 나면은 수강료를 내고 11월 1일부터 온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